허재 감독님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게 보양식이 좀 떠오르거든요. 예전부터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. 예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몸에 좋다는 보약은 우리 아버님이 다 해주신 것 같아요. 조람이 그 허준 허짜 준짜. 그러시구나. 예. 그래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. 예. 근데 이제 지구력과 뭐 이렇게 그런 거를 많이 키워주시려고 그런 거 많이 먹인 것 같아요. 그 보약을 먹고 그 다음이 힘들어. 왜냐하면 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게 하니까. 보약만 먹고. 네, 그러니까 그게 흡수를 되라고. 너무나 그러니까 배는 고프고 갈증은 나고. 어머님이 이제 또 반찬 이렇게 준비해서 냄새는 나고 먹구는 씻고 아버님이 옛날에 나무를 좋아했어요. 이 정원에 그걸 많이 심어놨는데 예. 하루는 이제 운동 끝나고 집에 왔는데 농구 골대가 갑자기 정원에 딱 있는 거예요. 개 농구대가 예. 개 농구에서 오늘부터 야간에 연습을 하라고 순연습을. 근데 이제 좀 지쳤잖아요. 이제 운동 끝나고 밤 늦은 시간에 한 9시쯤에 들어왔는데 그 운동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. 힘들었어 어린 나이에.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시키니까 이제 또 나가서 또 지키시니까 운동하는데 이 잔디 때문에 공을 못 튀게 있는 거야. 이거다. 잔디가 있어서 운동을 못 하겠습니다. 아버지. 예, 이제 베베거리에 아버지 설득시키는 거죠. 그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왔더니 벌판이 돼서. 이제 빼도 못 해. 이제 운동해야 돼. 그만큼 아버님이 그 정성을 다 쏟아준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기자분들이랑 인터뷰할 적에 큰아들은 아버님한테 받은 만큼 해줄 수 있냐고 그러길래 솔직하게 나는 아버님 같이 못 해준다고 했어. 너무나. 그러면 뭐 아버님의 생활은 전혀 없으신 거고 그냥 내가 몸에 좋다는 음식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.